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설 연휴에도 유지됨에 따라 이번 설에는 가족과 친지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뱃돈에 대한 신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세배하고 어른들은 세뱃돈을 건네주던 풍경이 디지털 송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이 올해도 뜨겁게 이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세뱃돈 대신 주식 상품권을 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뱃돈을 계기로 자녀들이 투자 경험도 쌓고 금융 투자 습관도 기를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설날을 겨냥한 상품권 선물하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했습니다. 신한 금융 투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스타콘을 선물하면 스타콘을 하나 더 주는 1+1 이벤트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타콘 4,100원권을 선물하면 한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스타콘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신한금투 계좌가 없어도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스타콘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스타벅스 4,100원권, 넷플릭스 12,000원권, 애플 25,000원권, 테슬라 30,000원권 총 4종류가 출시된 상태입니다. 하나금융투자도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하나원큐 주식을 통해 간단하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내 주식이나 상장 지수 펀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이 하나금융투자 고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투자 상품, 이른바 어린이 펀드도 있습니다.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어 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 2천만 원까지, 만 19세 이후부터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도 세뱃돈 재테크로 부자되고 자녀에게 똑똑한 금융 습관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요?